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노스텔지 펀테이블리즘의 DJ 티버드입니다. 예, 제가 요새 그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제 한동안 좀 촬영을 못했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자 오늘은 아주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법한 될 만한 얘기들을 정말 간결하고 짧게 예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렉이나 요 EDM 쪽 그러니까 CDJ를 이렇게 쓰시다가 예를 들어서 턴테이블로 넘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뭐 힙합을 틀든 아니면은 EDM을 턴테이블로 플레이를 하든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턴테이블을 사용하는 게 CDJ와는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 이질감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들 하세요. 예. 우리 전 시간에 그 비트매칭 하는 법은 제가 알려드렸었죠. 요거 하나만 더 추가로 알고 계시면은 이제 턴테이블로 어떻게 연습을 해야 이 원활한 믹싱 플레이가 가능해지는지 요게 이제 답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것만 확실히 연습을 해두시면 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요. 자, 우리가 CDJ에서는 음악을 플레이를 하고 Q를 누르고 플레이를 누르고 요 동작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됐었죠. 자, 근데 턴테이블에서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Q 버튼은 없습니다. 턴테이블에 Q 버튼 따위는 없어요. 무조건 돌아가야 됩니다. 손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근데 어쨌든 원하는 지점에 소리를 갖다 놨다고 치고요.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플레이가 되는지 그거를 일단 파악을 해야겠죠. 자, 정상적인 속도로 플레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원하는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분명히 시간이 걸립니다. 제로백이라 그러죠. 100km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상적인 플레이 속도, 그러니까 정피치 속도로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답이 나오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한 점이에요. 보통 턴테이블 유저들은요, 정상적인 속도를 얻기 위해서 자동차로 치면은 클러치를 밟고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일단 플레이를 시켜놓습니다. 예. 자, 지금 여기 플래터 돌고 있는 거 보이시죠? 플래터는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고 손으로 LP판을 잡고 있습니다. 원하는 지점에 딱 정확하게 맞춰놓고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 중립기어를 놨다가 이제 스타트를 한다 그러면은 예, 이런 식으로 요거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잡고 있다가 플래터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정피치 속도로 물론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마찰력이 생겨서 완벽한 정피치는 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플래터가 멈춰 있는 상태, 요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플래터는 돌고 있고 LP판만 가만히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일단 연습을 하십시오. 예. 제 속도로 플레이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CDJ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요걸 이제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처음 이제 이 턴테이블로 넘어오신 분들은 애초에 Q 버튼 눌렀다가 플레이 버튼 누르는 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거 왜 이래?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사실 근데 턴테이블 유저들은 이런 버튼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별로 의미 없어요. 이거는 그냥 껐다 켰다의 전원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예. 모든 동작은 손으로, 예, 손으로 제어를 하는 거예요. 모든 동작은 수동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속도로 플레이를 시키는 것조차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턴테이블은 물론 되게 번거로운 일이긴 해요. 예, CDJ에서는 버튼 하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누른 시점에서 바로 정피치 속도로 쫙 나가는 게 정상이겠죠. 디지털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하지만 요놈은 아날로그 턴테이블입니다.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 손으로 직접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그 비트 매칭법을 같이 연습을 하시면요, 아마
그 CDJ나 이런 여타 컨트롤러 같은 디지털 플레이어에서 했던 믹싱을 이제 턴테이블로도 하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디제잉을 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이건 정말 기본적인 노하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턴테이블이 갖고 있는 단점을 어떻게든 연습으로 승화를 시켜서 이 정상적인 믹싱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첫 번째 기술입니다. 이게 바로. 예. 오늘은 제목이 그거일 것 같아요. 정상적인 속도로 플레이 시키기.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제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노스텔직 턴테이블리즘의 DJ 티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